1일 5식. 그러니까 살이 쪄서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사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식습해! 원래 이 몸이었습니다. 아니, 저 아니고 제 아들입니다. 선배님 진짜 몸이 탄탄하세요. 네. 탄탄하고 운동도 잘하고. 네. 네, 진짜. 와, 멋있어요. 있었네요. 네. 지금 아마 보시는 분들은 이게 동일 인물이 맞나 싶으실 텐데요. 예. 동일 인물 맞고요. 결혼 전에 배동성 선배님은 67kg이셨는데요. 네. 결혼 후에 13kg이 늘어나서 현재는 무려 80k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리도 4인치가 늘었다고 하시는데 살이 조금 좀 찌긴 찌셨네요. 네. 네.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늘어나니까 혈당도 그렇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네. 이렇더라고요. 보니까요. 조심할 게 너무 많아요. 살이 찌면 찔수록. 네. 근데 결혼하면 진짜 같이 찌거든요. 맞아요. 전진주 씨는 맞아요. 어떠세요? 네. 아우, 저요? 말해 뭐 하겠어요. 저 진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자기는 그래요? 옛날로 돌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아내 전진주 씨는 결혼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보시죠. 예, 예. 결혼식 날? 네. 네. 결혼식 사진이. 진짜요? 허리가 진짜 잘 나가요. 와. 네. 진짜 날씬한 우리 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몸무게는 뭐 공개를 안 하겠지만 결혼 전보다 네. 지금 한 14kg 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결혼 전에 제가 청바지 26. 와. 여자분들 청바지 26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예. 청바지 26을 거기 속에다 난방을 집어넣고 이렇게 입을 그런 몸이었는데 네. 지금은 네, 남편과 같이 4인치가 늘어났지. 똑같이. 네. 두 분은 닮는다고? 예, 예. 그것도 똑같이 닮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하면 이렇게 닮는다는데 정말 똑같이 허리가 4인치씩 이렇게 10cm나 늘어나셨는데요.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허리 둘레가 늘어난 만큼 우리 복부에는 내장 지방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제가 뭘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네. 제가 진료 볼 때 환자들에게 충격요법으로 쓰려고 둔 모형인데 이게 바로 지방덩어리입니다.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한 5kg 되는 거죠? 5kg. 아니요. 1kg. 1.5kg. 네, 1kg입니다. 지방은 1kg가 그렇게 많아요? 기준이 좀 작기 때문에 이제 부피가 kg보다 조금 더 많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배동성 씨한테는 13개가 붙어있는 우와. 아내분께는 지금 14개가 더 예상되고 지금 얼굴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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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암에 대한 걱정이 또 있으시니까 다이어트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들 또 뭐 늘 새해 되면은 자기야 살 빼자. 네. 저도 오케이. 네. 어? 하는데 맛있는 거 딱 해줘요. 자기야 다이어트는 내일부터.